그러니까 이 수신결 안에 아주 중요한 정신 문명의 컨텐츠가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다. 인정받은 책이고. 불교적으로만 보더라도 경어 스님, 수월, 해월, 뭐, 하남 스님, 이런 분들, 망공 스님, 경어 스님 제자들이 다이 수신결 보고 견성하셨어요. 지금 왜 한국 불교의 견성자가 적어진지 아세요? 수신결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수신결 책을 낸 사람이라 약간 공신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이 수신결을 그렇게 욕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망친다. 이것 때문에 망친다 하고, 보조 진울 이단이다. 우리 조계종에서 파내버려야 된다. 이단이라 파내버려야 된다. 호적에서 드러내라. 막 이런 급의 비판을 하면서 수신결이 그때까지 지금 조계종 교과서였습니다. 선의 교과서였는데, 요게 파내진 거예요. 수신결 보지 말자. 성철 스님 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성철 스님 때문에 수신결 안 보게 됐거든요, 절에서. 그러면 경어 스님 그 일에 그 힘있게 일어났던 선풍이 지금 살아있냐 이거죠. 더 그럼 잘 사냐?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견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나름에 이게 되게 그 우리 한국 불교의 풍토를 바꿔보자 하고 냈던 10년 전에 겁없게 냈던 책인데 10년 만에 제가 더 정밀하게 그때 제가 놓쳤던 것들 보조 스님의 더 친절한 설명들을 제가 좀 흘려버린 부분 다 살려가지고 이거 읽으시면 뭐 보조 스님하고 거의 생생하게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을 정 있는 것이다 할 정도로 정보가 잘 소통되게 도와드렸고 제가 또 홍의각당 15년 운영하면서 또 깨달은 내용들도 잘 녹여서 여러분 누구나 이책 읽고 찬찬히 읽으시면서 참나를 만나시고 참나를 통해 이런 지혜를 얻으셔서 이 현상계를 살아가시고 이 힘든 사바세계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주인공이고 일체는 내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인해 존재한다. 태초도 내가 지금 알아차리니까 과거도 있는 거고 미래도 있는 거고 나와 남도 있는 거다. 이런 통큰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면 좁게는 불교도 바로 서고요. 크게는 우리나라 정신계가 바로 서고 더 크게 말하면 인류 정신 문화가 한번 업그레이드 됩니다.